오늘도 오늘의 명언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오늘 말씀드릴 이한 구절 통해서 오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. 그럼 한번 볼게요. 오늘의 명언,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.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.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생존에,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,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. 해당 글은요, 존 맥스웰이 말한 그리고 쓴 글인데요. 해당 명언을 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나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인가? 정말 그런 것 같고요. 내일이 이제 또 찾아올 텐데, 오늘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일이 변화가 될수 있다는 사실,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.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